지하 갱도에 문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잠시 후 거대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약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지하 450m 터널의 끝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묻히게 됩니다.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지하수가 거의 없는 화강암 안반은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So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량은 7,000 밀리시버트.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유일한 해법은 심층 처분. 폐연료봉을 5cm 두께의 구리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해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캐니스터가 묻힌 구덩이는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완전히 막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9,000 톤 분량의 핵폐기물이 묻히면 이후 터널 전체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방패장은 완벽히 지상과 분리됩니다. 수만 년 이후 닥칠 수 있는 빙하기나 미래 인류의 침입까지 온칼로는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공간에 무엇이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상의 생태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No one needs to worry about the spent fuel here at the minus 430 meters. So people can live above the repository and not even knowing about the repository. 온칼로가 위치한 에우라유키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이 세금으로 거쳐 오롯이 시에 돌아갑니다. 온세 매라 무트누 아니긴 했 빠리오 시아 뚜레 라하 에우라유키 군나 네 세크 디아토스 디아 뚜레 무트 핀란드는 이르면 내년부터 원전 세기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이곳 온칼로에 매장합니다. 핀란드는 최종 처분장을 찾은 뒤 29년 만에 첫 매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10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차곡차곡 쌓은 뒤 10만 년 동안 인류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게 됩니다. 핀란드 온칼로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자, 핀란드 현지 취재를 한 부산 MBC 윤파란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한 뒤에 남은 핵연료, 봉 이런 거죠? 이게 방사성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좀 잘 밀봉을 하고 깊이 묻거나 뭐 이렇게 물속에 담그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네.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라는 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우선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충분한 시간과 또 투명한 공개 토론,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원전 가동 초기인 1980년대부터 방패장을 짓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벌였고요. 네. 또 안정적인 안반을 가진 후보지 100여 곳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가 5곳을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민들의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에 거부할 권리를 전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거부할 권리. 네. 또 투명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의회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두고 공개 토론과 투표를 거쳤고 네. 후보지 5곳 중에 에우라유키 시의회에서 방패장 건립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네.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 방패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2003년 부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고준이, 중저준이 구분하지 않고 방패장을 짓겠다 해서 좀 혼란이 컸었는데요. 네네. 당시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신청을 했더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지난해 경주에서도 임시 저장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 의혹까지 일면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방패장 역사를 돌아보면 불통과 불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입니다. 네.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안에 사는 인구만 무려 3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주민이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자, 유럽연합이 최근에 논란 끝에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건데 대신 선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게 이 조건 안에 들어있었죠? 네 맞습니다. 2050년까지 핵폐기물 연구 처분장을 마련하라. 네. 이게 선결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럽 안에서도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원전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는 9월 발표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과연 맞을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파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1978년 운영을 시작한 올킬로오토 원전입니다. 맨 끝에 있는 이 건물이 습식 저장소로 사용 후 핵연료는 이곳에서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핀란드는 1983년 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곧바로 방패장 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시설일 뿐 최종 처분을 위해선 영구 방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39년 전에 내린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I can say that I'm proud that it's not in interim storage waiting some decision. We made the decisions so our children don't have to make that decision. 원전 확대 정책을 내건 우리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가 발등에 불이 되자 전국의 원전마다 임시 저장 시설부터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스터라는 건식 저장소로 경주 월성에 유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기장과 울진, 영광, 울주 등 원전 지역 네 곳에 대한 주민 의견은 묻지조차 않았고 많은 논쟁을 한 끝에 앞으로의 지역 의견 수렴, 지역의 임시 저장 시설 관련된 그런 문제는 이 위원회를 떠나서 그리고 향후에 마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 산업부는 온라인 토론회와 서면 의견서 제출로 지역 여론 수렴을 끝냈다며 원전 부지 내 저장소 건립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시끄럽겠죠. 앞으로 발생할 핵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될지, 영구 방패장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백지 상태에서 추진되는 임시 저장소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용 핵연료를 다른 쪽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땅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출발이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겁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이 오늘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지역에 임시 저장하게 될 핵폐기물을 어느 시점에 반출할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핵심은 고준이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0여 년간 최종 방패장 부지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 방패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로 방패장을 지은 핀란드 역시 부지 선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별법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투표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의 모든 시민들이 의사 수렴을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부산에서는 영구 방패장 건립 기술과 선례를 꼽는 공개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논의는 출발선에서